대사? 대사가 1등 아이가? 그래 1등이다. 근데 이 정도면 재능 있는 거 맞지? 어? 내 계속해야 되는 거 맞겠지? 그래 맞다. 대박이니? 경징계로 경감 가능한 사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당 교사가 담당하는 동아리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수상하는 거래. 그러니까 열심히 해. 네 둘째 딸내미도 서울로 대학 보내려고 하면은 돈 많이 벌어야겠네. 아 왜 그러냐고 자꾸. 왜 내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. 진짜 피곤해서 못 사귀겠다. 헤어지면 되겠네.